즐거움 가득 STV 채널. 안녕하세요. STV 채널 택입니다. 오늘도 북한산 왔어요. 북한산. 북한산의 도봉산 여성봉으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오봉으로 해서 신선대까지 갈련지 아니면 가서 상황 봐갖고 내려갈 건지 그때 가서 결정하겠습니다. 같이 올라가 보시죠. 오늘은 송추 오봉 탐방소로 시작하여 송추, 남릉선, 여성봉, 오봉, 오봉릉선, 자음봉, 포대릉선으로 해서 다락릉선으로 내려가는 코스입니다. 영상이 길어 영상을 1부, 2부로 나누었습니다. 뒤쪽에 멋진 단풍길 영상이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직 높이가 낮은 지역은 단풍이 덜 들었네요. 오늘 코스는 정비가 대체적으로 잘 된 코스라서 등산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여성봉에 다 올라왔습니다. 여성봉은 여성의 신체 부위와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여성봉 정상에서니 상장릉선 넘어 삼각산과 도봉산의 오봉이 한눈에 들어오네요. 오봉으로 길을 떠나봅니다. 단풍이 점점 짙어지고 있어요. 오봉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군요. 여성봉에서 오봉까지는 편안한 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계단 같아요. 고도를 올릴수록 점점 단풍색이 짙어집니다. 두 번째 목적지인 우봉에 도착했습니다. 우봉은 도봉산과 북한산이 동시에 조망되는 봉입니다. 북한산 상장림산과 삼각산이 조망됩니다. 이제 도봉산 자암봉으로 발길을 돌립니다. 우봉 능선은 단풍의 절정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도봉산 편은 1부, 2부로 나누었습니다.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려요.